먼저 초등 단어 17, 단어 의미 예문 세 가지 방식으로 익히 막스 바라고 있고요. 의미 제시 모드로 단어 말할 수 있도록 말하기 시험 준비해라. 오늘 말하기 시험 하면 되겠네요. 초등 단어 17. 오케이, 슬라이드. 그래서 지원이부터 시작해 볼까? 옐로우 햇. 오케이, 햇은 아니고요. 뭐죠? 캡이죠. 오케이. 그는 착용 중이다. He is wearing 무엇을? A yellow cap. 아, 노란색이하고 모자. 옐로우 캡이고. 캡.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준비네. 그렇죠. Wearing. 좋아요. 뭐 wearing 아니고요. Wearing. 그녀는 착용하고 있는 중이다. She is wearing 분홍색 모자를. A pink hat. 오케이. 그래서 hat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걸 hat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p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걸 cap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뭐 그냥 모자라고 하면 될 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hat과 cap을 구분해서 쓴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건 hat. 이렇게 돼 있는 건 cap. 됐습니까?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민이. 그렇죠. These입니다. These. 이 안경이 도움을 줄 겁니다. These glasses will help. 누구를? You. 뭐 하도록? See better. See better가 뭘까요? See better. 그렇죠. 더잘 보다 이 말이고. 이 안경은 도와줄 거예요. 누구를 도와줄 거래? You. 뭐 하도록? See better. 더잘 보고. 이 안경은 네가 더잘볼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These glasses will help you see better. 됐습니까? Glasses 하면 안경이죠. These glasses will help you see better.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는 성빈이가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렇죠? Wear a sandal. 뭘 신어라? 샌들을 신어라. When you go out, 네가 뭐할 때? 외출할 때, it's still cold. 여전히 어떻다? 춥다. 추우면 샌들을 신어야지 되지, 그쵸? 그쵸? 여전히 추우니까 샌들. 오케이, 샌들이 아니죠. 스웨터도 좋고요. 스웨터도 좋고 또 스웨터 틀리진 않습니다. 스웨터 해도 되고 또 코트 이런 것도 들어가면 되겠죠. 아마 여기는 코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뭐 스웨터 코트 사면 되는데 이건 오케이 코트 했군요. 됐습니까? 여기에 베이네요. 아 코트를 착용하세요. Wear a coat. 네가 외출할 때 아이고 고양이를 착용하라고 했는데요. 오케이 코트를 착용하세요. Wear a coat. 네가 외출할 때 When you go out. 여전히 춥습니다. It is still cold. 추우면 코트나 재킷이나 스웨터를 입어야지 샌들을 신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발 시려서 안 돼요. 그렇습니까? Wear a coat. 코트를 입으세요. Wear a coat. 언제? When you go out. 왜? It's still cold. 그럼 계속해서 직원이 해볼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얘는 뜻을 써놨습니다. 재킷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민이 쓰는 연습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지민이 말은 잘 되는데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녀는 입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wearing 무엇을? A blue jacket. 맞습니다. 청 재킷을 입고 있나 봐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해볼까? Okay, shirt도 쓰는 거, shirt 이렇게 생겼죠? shirt, to the shirt. 이것은 네 셔츠니? It is your shirt. 흰색이다. It's white. 아, 셔츠는 셔츠고. Okay, 다음 계속해서 승민 해볼까? It's light blue. 블라우. 여기까지 블라우입니다. 블라우스, 블라우스.
아, 이것은 너의 블라우스가 블라우스는 보통 이제 엄마가 결혼식 같은 거 갈 때 안에 이렇게 코트 안에 있는 거 그렇습니까?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 레이스 같은 거 달려 있고 뭐 그렇습니까? 블라우스 뭔지 잘 안 입어서 잘 모르니까 네, 위에 셔츠처럼 남자들은 정장 입을 때 셔츠 입고 와이셔츠 이렇게 입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정장으로 블라우스 같은 것도 나중에 결혼식 갔을 때 뭐가 블라우스인지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너의 블라우스니? Yeah, this your blouse? 그것은 하늘색이다. It's light blue. Light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불빛이라는 뜻도 있고 불을 켜다, 뭐 불을 비추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옅은, 밝은 이런 뜻도 있어요. 밝은 파란색은 하늘색이겠죠? 옅은 파란색은 하늘색이겠죠? Light blu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녀석은 지민이 가볼까? 카인드 클로즈 셔츠 Very good. 됐습니다. 오케이. 스웨터는 종류래요, 종류. 뭐의 한 종류? 그쵸. 클로즈 하면 옷이죠. 네? 옷은 옷인데, 누가 뭐 하는? 그렇죠. 우리가 착용하는 어디에? Over a shirt. 뭐 위에? 셔츠 위에. 셔츠 위에 착용하는 옷이네요. 뭐 하기 위하여? To stay warm. warm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한대요? 여러분들은 where 한대죠? 무엇을? this. 이것을. only in fall or winter. 오직 언제 또는 언제? 오직? 가을. 또는? 겨울. 됐습니까? 가을, 겨울에 셔츠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스웨터죠. 됐습니까? 오케이, 스웨터는 옷의 한 종류입니다. A sweater is a kind of clothes. 스웨터는 옷의 한 종류입니다. A sweater is a kind of clothes. 우리가 셔츠 위에 착용하는 that we wear over our shirt.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to stay warm. 여러분들은 이것을 착용합니다. You wear this. 오직 가을이나 겨울에 Only in fall or winter. 여름에 스웨터 입고 있는 사람 봤어요? 없죠. 스웨터.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신데렐라는 착용했습니다. 신데렐라 wore 아름다운 드레스를 beautiful dress 뭐하기 위하여 to go to a party 파티에 가기 위해서 beautiful dress를 신데렐라죠. wore가 뭘 것 같아요? wore 그렇죠. where의 과거형 어이구 이런데 이제 과거형도 아는 사람들이네. where wore 됐습니까? 오케이, 아름다운 드레스였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순빈이 해볼까? 스커트죠. 스커트죠. 그녀는 까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wearing a black skirt. black skir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해볼까? 그렇죠. 팬츠 하면 바지죠. 바지. 항상 바지 가랭이가 두 개라서 항상 이렇게 여럿인 것처럼 쓴대요. S를 붙여서.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는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에요. The boy is wearing pants.
치마가 아니라 not a skirt. 오케이, 남자아이가 치마를 입고 있으면 웃기겠죠. The boy is wearing a not wearing pants, not a skir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기원 해볼까? 모르겠다. 지금 팬츠. 팬츠는 바지인데. 아, 쇼츠다. 쇼츠다. 맞아요. 뭔가가 쇼츠가 뭔가가 커버를 해줍니다. 덮어준단 말이죠. 커버를 덮는다. 커버를 덮답니다. 덮다. Your feet. 무엇을? 너의 발. Feet 하면 발이죠. 너의 발과 그 다음에 part. 일부분이죠. 뭐의 일부분? Of your legs. Leg이 뭐예요? 그렇죠. 다리랑 발을 덮어주는 게 뭐죠? 그렇죠. Boots죠. Boots. 자, 오케이. Boots가 뭔지 알죠? 그렇죠? 네. 그 부츠가 가려줍니다. The boots cover. 너의 발과 다리의 일부분을 Your feet and part of your legs. 됐습니다. The boots cover your feet. 부츠 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leg 다리죠? Feet과 legs를 cover 해주는 건 누구? Boots죠. 자, boots. 해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승빈이 해볼까? Sand 은 맞는데 sand 몇 개예요? 두 개. Sandals라고 써야 되겠죠. 저는 샌들 착용하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wear sandals. 언제? In summer. 여름에. 내 발이 시원하기 때문에. Because my feet are cool. 그렇습니까? 샌들 신으면 바람이 잘 통하니까 my feet are cool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I like to wear sandals in summer. I like to wear sandals in summer. Why? 왜? Because my feet are cool. 됐습니까? Sandals. 이렇게 풀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재미를 해볼까? 오케이. 오, 재민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네요. 오케이. 이 신발은 너무 크다네요. 그렇죠? 뭐에게는 for my feet. 그러니까 내 발에 너무 커요. 안만 신발 사러 갔는데 이거 한번 신어보자 했더니 어떻대요? Too big. 너무 크대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너무 큽니다. These shoes are too big. 뭐를 위해서? For my feet. 내 발에는 너무 커서 맞지 않아요. These shoes are too big for my feet.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준비해볼까? 잘 모르겠대요. 그렇죠. 반바지죠. 반바지는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러니까 short 하면 short만 하면 짧은이죠. 짧은 short, 짧은 것들 short, 반바지 short, 푸던 하면 뭘까요? 푸던. 오케이. 푸던 하면 똑같지도 않지만 이거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반바지 입어라. 푸던 short 라고 얘기하고 있죠. It will be hot 뭐 뜻이에요? It will be hot. 아닙니다. 아, 반바지가 따뜻하게 해주나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한 개가 아니니까 데이가 와야 되겠죠. 얘 대신 오는 건. 오케이. 그럼 날씨가 더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울 거야. It will be hot. 그러니까 It will rain. 뭐야? It will rain.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날씨를 얘기하려고 오는 거예요. 더울 거다. It will be hot. 그래서 반바지 입으세요. Put on shirt. 더울 겁니다. It will be hot. 핫할 거니까 숏츠가 뭐였더라?
반바지. Put on shorts, it will be hot. 2번. Okay, 반바지 입어라. Put on shorts. 더울 겁니다. It will be hot. 3번. Okay, 그 다음 계속했어. 직원 해볼까? Okay, 양말 두 짝이니까 싹이 아니고 싹 써야 되겠죠. 됐습니다. 이것들은 네 양말이니? Are these your socks? 이것들은 빨간색이네. They are red. 빨간 양말이다. 아니고. Are these your socks? They are red. Socks. 이렇게 생겼죠?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준비해 볼까? 미튼 마찬가지 두 개 있으니까 미튼 써야 되겠죠. 이것은 너의 동원이 장갑이니? Are these your mittens? Mittens? 어, 핑, 분홍색이다. They are pink. Are these your mittens? They are pink.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연습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연습해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했네요. 쓰기 연습을 조금 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잘들 하셨고요. 다음 계속해서 아이고 이거 잡아버리면 안 되는데 잡아버렸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제 뭔가를 하나 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드론은 가봤습니까? 오케이. 이름까지 썼는데 그 다음 뭔지 모르겠죠. 그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자,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뭐 하는지 알겠죠? 여기다가 뭐라고 저는 제 이름 뭐니까? 그렇죠, 홍길동이니까. 선생님 홍길동 몰랐어요? 홍길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직원이 깜짝 놀라는 표정 하지 마시고 지금 민감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리 내어 글을 읽고 내용 파악도. 근데 뭐 글 읽자마자 바로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읽자마자 어, 나 이거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한번 뭐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보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죠? 오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I have a secret. I can read people's minds. I can read people's minds. 그 다음에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그 다음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그게 무슨 뜻일까 대충 생각하면 돼.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그 다음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다 같이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He smiles.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But his eyes become small.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뭐야? He smiles. He smiles.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But his eyes become small. His eyes are telling me.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I don't like you. Lips can lie, but eyes can't. Can't lie.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Lips can lie. Okay,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읽고 나서 옆에다가 이걸 할 때는 옆에 연습장이나 공책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뭘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그렇죠? Secret. 썼나요? 써봤나요? 써놨나요? 안 써놨죠. 찾아봤나요? 안 찾아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꼭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고? 몰랐어? 이거 있는지 몰랐구나. 지원이가 선생님이 써놓는 걸 꼼꼼히 안 보는구나. 어? 봤는데 뭔지 잘 몰랐어? 오늘 거 말고 어제 거 봐야 되겠지. 그치? 어제 얘기한 거니까. 뭐 패턴이고 뭐 해라. 어제 시험 쳤고 끝났고 단어 마랑이 시험 쳤고 마랑이 시험 준비하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 단어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고 한다 그랬죠. 네, 여기 보면 자유일기라고 해서 여기 별표가 딱 있으니까 오늘 처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터치하고 터치하면 이게 이렇게 열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 밑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어떻게 하래요? 다음 중 모르는 표현을 체크하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 옆에 공책 놔두고 거기다 썼는 것들 중에 여기 있는 거 있으면 써놓으란 말이에요. 체크 표시하란 말이에요. 여기다 체크 표시하고 그 다음에 찾아본 것은 단어장에다 써라. 혹시 여러분들이 클래스 카드로 단어장 만들지 모르죠? 어? 알아요? 오. 그럼 클래스 카드로 단어장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네, 몰랐습니까? 나만의 단어장, 지원이만의 단어장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공책에다가 단어장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나중에 단어장 좀 보여줘. 그래서 이때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받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체크 표시하는 건 여러분 단어장에다가 쓰고 그 뜻을 찾아본 것들에 체크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누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쳐다보고 나서 단어도 쳐다봤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내 이름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 때 이제는 단어 뜻을 찾아봤으니까 아까보다 좀 더 무슨 말인지 알기 쉽겠죠. 그렇죠? 그럼요. I have a secret. I can read people's mind.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읽고 났으니까 이제 아까보다 내용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것 같아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선 긋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니까 선을 그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1번은 뭐다? 1번은 A인 것 같다. 2번은 D인 것 같다. 이 정도만 아니야. 3번은 C인 것 같아. 4번은 뭐 B인 것 같다. 이때 답을 쓰면 되겠죠. 선을 그는 대신에. 알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건 쉽죠. The main idea is 뭐, 뭐다. 뭐 이게 답인 것 같아.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니까, What is my secret? I can read people's minds. I can lie. 이게 답인 것 같아. 이게 답인 것 같아. 다음 is a cute boy and he doesn't like me. 다음 is a cute boy and he likes me. 이거 봤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I know the boy likes me because his eyes become small. I know the boy likes me because his eyes become big. 이게 답인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집에 가서 하는 방법 알려줬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6번들 채점을 해봤는데, 6번들 4번들 채점을 해봤는데 그 내용 속에 있는 게 답을 몰라야지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글을 읽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내 마음 속에 답을 적는 게 아닙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하는 방법. 오늘 수업에 하는 방법 알려주기라고 되어있고 했죠? 그쵸? 여기 터치하고 집에서 숙제하면 되겠어요. 오늘 숙제. 네. 어? 어, 끊어있기? 네, 끊어있기 꺼내야죠. 아, 그거. 일단 단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계속하기 전에. 오케이. 그래서 성빈이부터 가볼까? 퓨처, 퓨처죠. 성빈이 아니고 승빈이죠. 퓨처. 퓨처. 소리가 안 나네. 퓨처. 오케이. 다음에 어 지원이.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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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Flower. Flower. 오케이. 근데 어제 아 좀 이따가 얘기하자. 그 다음에 어 승빈아. Time to 뭐뭐 하다. 너를 만나다가 뭐죠? 너를 만나다. Meet you. 너를 만나다.
meet you. 그럼 너를 만날 시간. 그렇죠. 널 만나야 할 시간. Time to meet you. 자러 가다가 뭐였더라? Go to bed. 자러 가야 할 시간. Time to go to bed. 그렇게 갖고 온 덩어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지원아. Plan. 그렇죠. Plan. 여기에 보면 plan도 나오고 plant도 나와요. plant는 뭐 뜻이야? plant. 심다, 식물 이런 뜻이고 plan은 계획, 계획하다 이런 뜻이고. 오케이. 그래서 지원아 이게 뭐였지? 투플랜이다. 아닌 것 같은데요. 뭐죠? 플랜 포죠. Plan for. 플랜 포. 그래서 소풍이 뭐죠? 피크닉이죠. 조금 소풍 갈 계획하다. 플랜 포 어 피크닉. 방학이 뭐였더라? 버케이션. 버케이션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방학 계획을 세우다. 플랜 포 어 버케이션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다 같이. Winter. Winter. 다 같이 come. Come. Okay. 다 같이 coming. Coming. Okay. 다 같이 Say. okay. said 아니고 뭐라고? sad. Said. sad. 그다음에 승민아. Guess죠. Get some money가 뭐였다? Get some money. 돈을 좀 받다. 이거죠. Get some money. 돈 받다. Get some money. 아, 근데 get 뒤에 무엇이 오면 무엇을 받다가 되지만 get 뒤에 뭐가 오면 어떤 이 오면 받다가 아니고 되다라는 뜻이죠. get이.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다는 뭐였어요? get 어떤. get만 쓰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슬퍼지다가 뭐죠? 그렇죠. get sad겠죠. 지금 get 뒤에 어떤 시가 온다는 거 설명하고 내가 물어봤죠? 그래서 슬퍼지다가 뭐예요? Get sad. 뜨거워지다. Get hot. 따뜻해지다. Get warm. 됐습니다. Get 뒤에 무엇이 오면 무엇을 받다지만 get 뒤에 어떤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원아 이건 뭐죠? 그렇죠. busy죠. busy. Busy. 아, 오케이. 다 같이. outside. Outside. 오케이, 다 같이. dig이죠, dig. Dig. 구멍 파다, dig. 그다음 흙 먼지가 뭐예요? Dirt. dirt죠. 그래서 흙 파다, dig in the dirt. 그러니까 dig in the dirt. 여기가 소리가 안 나. Dig in the dirt. 오케이, 그다음 이거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심다 식물, plant. Plant. 오케이, 그다음에 S로 시작하네요. Some. Some. B로 시작하네요. Bulb. Bulb. Okay. 그 다음에 W로 시작하네요. Will. Will. Okay. 그 다음에 W로 시작하네요. With. With. Okay.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네요. Then. 이거.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몰랐죠. Then. Then.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네요. Spring. Spring. 그 다음에 이거 많이들 틀렸어요. 그렇죠. prepare for 잘 들어봐요. Prepare for, prepare for, prepare for. prepare for 뭐뭐를 위한 준비를 하다 prepare for. Prepare for. 오케이. plan 하고 나서 prepare 하여 prepare 하고 나서 plan해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까? 준비하고 나서 계획합니까? 그렇죠. plan 한 다음에 prepare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세 단어로 돼 있네요. 가을에 in the fall. In the fall. 오케이. fall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가을을 좋아한다. 하지만 in the fall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니 where는 어디에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in the fall. 됐습니까? In the fall. 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던 동문장 말하기 시험. 오케이. 자, 지난 시험에서 여러분들 예를 안 써서 세모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꽃들이 뭐죠? Future flower가 아니고 future flowers. 자, future flowers. Future flowers. 그 다음에 자 가을은 때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해요? 가을은 때다. 오케이. 어떤 때 시간이죠. 뭐. 어떤 때 시간. 시간이 오늘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Fall is the time. 자, 가을은 그때입니다. Fall is the time. time인데 어떤? To plant for flowers. 다 같이 fall is the time. Fall is the time. To plant for the to plant for flowers. To plant for flowers. Time to plant for flowers. Fall is the time to plant for flowers. Okay, 그래서 꽃들을 계획하다. Plant for flower. 꽃들을 계획하기 위한 to plant for flowers.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중에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한. 꽃을 계획하기 위한 to plant for flowers. 꽃을 계획하기 위한 때 the time to plant for flowers. 자, 예, 이거 하기 위해서 time to 뭐뭐 하다라는 단어도 단어 공부할 때 했죠? 그렇죠? 자러 갈 시간 time to go to bed. 꽃 계획할 시간 time to plant for flowers. 여기서 time to 뒤에 하다시 여기 들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보시겠어. 이번에는 승빈이가 해볼까? 그렇지. But winter is coming.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Rex said. 오다. Come. 오는 중인. Coming. 무슨 시? 그래서 오는 중이다. Is it coming?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준비해 보자. 오케이. 뭐 하나가 딱 빠졌네요. 거의. 보잉. Time to busy outside 하면 딱 하나가 빠졌죠. 자, time to 뒤에 무슨 시 와야 돼요? Time to go to bed. Time to plan. 무슨 시 와야 돼요? 하나 시 와야 되죠. 그렇죠. busy가 바쁘답니까? 바쁜입니까? 그렇죠. 바쁜이죠. 바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뭐죠? 그렇죠. 비동사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얘랑 비슷한데 뜻이 요만큼 다른 거 뭐? 단어 할 때 get 어떤 했어요? 안 했어요? get 어떤이 뭔 뜻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다 라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죠. 바빠지다. get busy. be busy 하면 바쁘다. 바쁘다. be busy. 바빠진다. get bus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to get busy outside. time to get busy outside. time to get busy outside. 밖에서 바빠지게 될 때, time to get busy outside. 다 같이, fall is the time.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to get busy outside.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Hey, 자꾸 보면 안 되는데 말하기 싫은데 그쵸? 됐습니까?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그렇지. But winter is coming.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Rex said.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Okay, 그럼 계속해서. 그렇죠. 오케이, 가을은 그때입니다. Fall is the time. Fall is the time. Time은 time인데 뭐하기 위한? To dig in the dirt. To dig in the. 이건 통째로 우리가 배웠죠. 땅 파다. Dig in the dirt. 땅 파기 위한. To dig in the dirt. 땅 파기 위한 때. Time to dig in the dirt. 이 time to 뒤에 하다시가 계속 나오는 지금. 뭐뭐 해야 할 시간이 계속 나오죠. 전체 같이 fall is the time to dig in the dirt. fall is the time to dig in the dirt.
Fall is the time to dig in the dirt. 오케이, 다음 가볼까요? 오케이, 어. 신빈이는 뭐 하고 있나요? 수업 중 아닌가요? 아, 알고 있어. 너무 쉬워서 그랬구나. 신빈아, 해보자. 두 개. 두 투 썸. 그 승빈아 집에서 공부 안 하는구나 요즘, 그치? 공부할 시간이 없어? 어? 말하기 시험 준비해 왔어요? 응? 응? 승빈? 했는 줄 아는 줄만 얘기해.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응? 할 게 많았어요? 그러면요? 응? 하기가 싫었어요? 그럼요? 못하게 했어요? 집에서? 그럼요? 응? 얘기를 좀 해봐요. 응? 응? 왜 못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제?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죠? 그렇죠, fall is a time to plant some bulbs죠. 오케이, 구근을 심다, 약간의 구근을 심다, plant some bulbs. 그래서 가을은 구근을 좀 심어야 할 때입니다.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그냥 이거를 막 뭐 여기 썸 보인다 지 마음대로 순서를 하면 안 돼. 영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Hey, plant a tree는 뭐야? Plant a tree. 그렇죠. 나무를 심다. Plant a tree. 그러면 plant 뒤에다 내가 심는 건 나무가 아니고 뭐야? Some bulbs니까. A tree를 빼내고 뭘 넣으면 돼요? Some bulbs를 넣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Plant some bulbs. 다 같이 Fall is the time.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To plant some bulbs.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Hey,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아니야. 뭔 일 있었어? 아니야. 이제 좀 해. 됐습니까? Okay, 그다음 다 같이.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그다음 거. 준비해볼까? Winter is it? And cold. Coming, 뭔 뜻이죠? 오는 중에. 그럼 winter is coming, 뭔 뜻이죠? 그렇죠, 겨울이 오는 중이다인데 여기는 겨울이 오는 중이다가 아닌데. 에? Winter come, come의 뜻은 뭐죠? Come 오다. 그럼 winter come 하면 뭐야? Winter come, 겨울이 온다네. 올 것이다라는데, 뭐뭐 할 것이다라는데. 단어할 때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쓰는 게 뭐였죠? 기억 안 납니까?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쓰는 거 단어할 때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렇죠. 겨울이 올 것이다. Winter will come. 오케이, winter will coming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will 뒤에 뭐뭐 하다가 와야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이니 오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겨울이 올 것입니다. Winter will come.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will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will은 언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할 때 씁니까?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미래가 영어로 뭐였더라? 그렇죠.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할 때 will 쓰죠. 그러니까 winter will coming도 아니고 winter is coming도 아니고 will come이죠. 겨울이 올 겁니다. Winter will come. 어떻게? With snow and cold. 우리가 겨울이 올 거예요. Winter will come. 어떻게? With snow and cold. 우리가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다 되었네. 오케이. 말하기 시험 좀 더 연습하시고요. 좀 더 연습하시고요. 쓰기 조금만. 그러니까 쓰기 어려운 것 같은 것들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